마리골드 오일을 만들 거예요.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많이 함유된 마리골드를 오일로 먹는 것이 건강관리법이라는데요. 루테인이 농축된 오일을 만들기 위해서 약한 불에 계속 덮어주는 것이 포인트. 덮은 마리골드를 사용하면 루테인이 잘 녹아나오게 도와준다고 합니다. 병에 3분의 1 정도 양을 넣겠습니다. 덮은 마리골드 꽃잎을 병에 넣고 올리브유를 가득 채워주기만 하면 끝. 근데 얼마나 숙성시켜야 하는 걸까요? 꽃잎이 떠있을 때 먹는 것보다 숙성되기 시작하면 꽃잎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. 꽃에 있는 좋은 성분이 그때 이제 이 오일에 우러나게 돼요.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고요. 그늘에서 숙성시켜주면 되겠습니다. 마리골드에 함유된 루테인, 지아잔틴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오일로 섭취할 경우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한 연구에 따르면 루테인을 섭취한 그룹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백내장 발생 위험이 약 22% 낮아졌다고 합니다. 백내장 극복에 도움을 준 마리골드 오일은 어떻게 먹고 있을까요? 제가 이걸 하루에 한두 번씩 먹으면서 눈 건강을 지키고 있어요.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하루 섭취량을 채우기 위해 마리골드 오일은 요리에도 활용해서 먹는다는데요. 꽃잎을 넣어 루테인이 풍부하게 우러난 영양 가득한 마리골드 밥까지. 꽃에 마리골드 성분은 이제 다 빠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걷어내도록 할게요. 마리골드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며 눈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데요. 백내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 건강 밥상입니다. 언니 오래간만이에요. 어서와. 제가 친한 동생 불렀어요. 맛있는 거 같이 먹자고. 지인과 함께 건강한 음식을 나눠 먹는 이 시간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노인숙 씨. 제가 좋아하는 언니가 백내장 그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제가 마음이 참 아팠어요. 그런데 이렇게 이 메리골드 식이요법으로 건강도 찾고 자신감도 찾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고요. 제가 다 기쁘네요, 언니. 저희 친정엄마가 녹내장 진단도 받고 거의 돌아가실 때는 뭐 실명에 가까운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셨고 제가 이제 백내장 진단을 받고 보니까 겁이 났어요. 이게 가족력에 의한 또 백내장이 녹내장으로 이렇게 전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를 하게 됐습니다. 제가 이렇게 눈 건강을 찾고 보니까 볼 수 있다라는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. 너무 행복합니다. 눈 건강을 되찾고 행복하다는 주인공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꼭 하는 것이 있다는데요. 그것은 바로 온찜질. 매일 5분 이상 꾸준히 하면서 눈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. 찜질을 해주면 눈의 피로도 풀리고 또 눈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때부터 제가 하게 됐습니다. 귀찮지 않으세요? 아우, 전혀 안 귀찮아요. 제가 이 건강한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봐야죠.